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집에서 또 영상을 킵니다. 네, 오늘은 캠핑 영상은 아니고요. 오늘도 제가 또 일이 있습니다. 스케줄이 있어요.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 나가기 전에 또 밥을 먹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집에서 오랜만에 좀 든든하게 밥을 먹으면서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먹방은 두찜입니다. 아, 저 진짜 두찜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두찜 좋아하시죠? 아니, 두찜이 사실 로제 맛집이에요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제찜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로제 맛집이긴 하나 또 그에 버금가는 또 메뉴가 있단 말이죠.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맛잘알 분들은 아실 겁니다. 바로 묵은지 찜닭입니다. 제 또 베스트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. 이게 밥이랑 먹어도 좋고 그리고 또 술안주로도 너무 좋아서 좋더라고요. 여기 안에 또 토핑도 엄청 많아요. 이거 보면은 와씨 아, 나 모른다 진짜. 와 김치 와씨 순살 네 닭고기 순살 이렇게 있고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또 당면들 있고요. 고구마 크기 봐라. 와, 그리고 여기 야채들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토핑이 굉장히 푸짐해요. 그래서 좀 골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푸짐하다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지 않나요?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랑 또 닭이랑 이렇게 해서 올려 먹으면은 진짜 끝장나거든요. 이렇게 밥 한술 떠서 와, 너무 진하다. 김치가 제대로, 김치가. 이 김치가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제대로 된 묵은지 있죠. 거기에 뭔가 참기름, 들기름 넣고 뭔가 팔팔팔팔 끓인 그 아주 진한 느낌이에요. 난 두찜에 이 묵은지 찜닭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김치가 진짜 찐이야, 찐. 닭은 뭐 막을 것도 없지만 진짜 김치가 개찐이에요. 그리고 여기가 양이 많단 말이죠. 양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못 먹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먹다 남기잖아요. 여기다 국물을, 물을 조금 또는 육수를 조금 더 넣어서 김치찜처럼 바글바글 끓여 먹거든요.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. 한번 꼭 드셔보세요. 청양고추 좀 추가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. 와, 묵은지 찜닭인데 진짜 묵은지가 와. 제대로다. 이거 제대로야. 아, 땀나.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식 먹으면 땀나는 거. 아, 이게 확실히 숙성 묵은지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, 오늘 약간 김치찜이 땡기는데 그러면 저는 바로 약간 이 두찜에 묵은지찜 딱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. 이거 미쳤다고 봅니다. 저는 그냥 김치에만 이렇게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뭔가 그런 게 있잖아. 찜닭은 닭을 다 먹으면 뭔가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. 절대 안 그래. 묵은지찜닭 여기 두찜은 닭을 다 먹어도 김치만 있어도 진짜 밥 두 공기입니다. 와, 와, 이것도 먹어봐야 되는데 먹을 게 너무 많다. 너무 좋아. 다른 게 밥도둑이 아닙니다. 알죠? 우리나라는 또 김치만 맛있어도 또 근데 여기다가 또 닭까지 있으니 뭐 끝난 거 아닙니까? 안주로도 좋고 든든하게 안주로도 좋고 아니면은 아, 나 오늘 진짜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다 할 때도 난 너무 좋더라고. 여긴 김장을 어디서 하나 몰라. 김치 너무 맛있어.
두찜 김장 할 때 저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? 가서 김치 몇 포기만 좀 얻어오게. 김치 너무 맛있어. 근데 닭도 순살이잖아요. 그러니까 같이 먹기 너무 좋아. 묵은지도 있고 여기 찐떡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근데 여기 떡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에요? 김치 수제비. 떡 맛있다. 김치 수제비 느낌인데? 너 쩝쩝 소리 내는 거 싫어하시니까 조심할게요. 나는 이 당면도 되게 좋아해. 이 당면도 사실은 여기 국물에 한번 싹 비벼가지고 와 봐라 봐라. 이거 당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당면만 또 드시더라고. 이게 왜냐면은 양념을 쪽 빨아 먹어가지고 이 뭐라 그래야 되지? 소스의 맛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. 아니 이거 젓가락으로 김치를 계속 찢으려니까 너무 짜증나. 아우 확 찢어 먹어야 되거든 이런 김치는. 이렇게 김치 자르긴 했는데 와 이거 먹어. 아 김장이다. 와 이야 여기 이렇게 묵은지 김치 있잖아. 여기다가 닭을 이렇게 싸는 거야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. 와 사실 나 소주 땡겨. 밥도 지금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소주가 확 땡기네요. 안주로도 딱이에요. 와 김치 봐봐. 아 뭔가 갑자기 너무 김치를 맛있게 먹으니까 김치 홈쇼핑 같네. 여러분 두찜입니다 오늘. 그만큼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와 김치 찢어지는 거 봐. 와 이렇게 찢어서 먹는 거거든. 아 아까 젓가락으로 야금야금 발라니까 아주 짜증이 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잘라놓으면 돼. 그래서 감자조림 같아. 너무 맛있어. 이제 할 것 같다. 와 튀김집 먹어볼까? 와 이거 그거구나. 납작만두구나. 와 소스에 찍어 먹어야 돼. 와 아직도 뜨뜻해. 와 아니 그리고 여기 두찜에서 10월 말에 신메뉴가 또 나온대요. 그 찐타코 맛집이 생각이 나는 그 멕시칸 스타일의 찐닭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 타코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타코 먹으러 이태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이 먹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또 10월 말에 한번 또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멕시칸 스타일의 찐닭은 뭘까요 여러분? 어우! 새우튀김 너무 맛있다. 아, 살 것 같아. 여러분, 사람은 그래서, 한국 사람은 밥심이고, 한식이 꼭 필요합니다. 아, 이제 좀 살 것 같아요. 아.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냐? 와, 진짜 오랜만에 밥다운 밥. 한식같은 한식 먹는 것 같아, 진짜. 짠! 두찜은 짠으로 어떻게 할까요? 두찜! 두찜! 두찜 두찜! 짠! 모르겠네요. 어려운 일이네요.
아, 제가 지금 못 먹어서 밥을 남겨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여기에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밥을, 아, 이게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 이거. 원래 또 두쯤을 시키면은 여러분들 김하고 참기름이 기본적으로 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치밥 말고 찐밥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가 밥을 한 숟갈. 어우. 자, 밥을 한 숟갈. 그리고 여기다가 두찜 요 소스 있죠? 뭔지. 저희 집 애들도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다 달려드네요. 하지만 너희들은 먹을 수 없지. 그리고 감자 같은 거 있죠? 감자. 난 감자도 살짝 으깨주거든? 감자도 이렇게 해서 으깨줘. 감자도 이렇게 해서 으깨주면서 그 다음에 소스 이렇게 넣어주고 밥이랑 비볐거든요? 여기다가 참기름, 참기름을 또 넣어줍니다. 이건 두찜에서 다 줘요, 기본적으로. 네, 여기 써져있네. 고소하고 참 맛있어유 라는 참기름입니다. 아, 여기 있네. 찐밥용 김. 요거를 요렇게만 얇게만 찍는 거야. 어, 위에만, 위에만 찍으면 안에 요렇게 김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부셔야 돼. 어, 왜냐, 손에다가 김 다 묻혀가지고 손에 그 짠기랑 기름을 어떻게 할 거야. 요렇게 해서 묻혀가지고 봐봐. 그냥 껍질째 요렇게 해서, 요렇게 해서 하면 두두두두두 떨어져요. 몰랐죠?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, 깔끔하게. 그래서 참기름하고 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비벼.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. 반찬이 필요 없어요. 왜냐면 여기 토핑이 많아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남은 닭이랑 먹어도 되고 김치를 올려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고구마, 감자, 떡 뭐 많잖아. 요 토핑이랑 해가지고 반찬처럼 먹으면 돼요. 와, 맛있겠다. 와, 이렇게 찐닭, 찐닭 그 소스로 찐밥을 먹는 거예요. 와, 냄새 개쩌네. 와, 나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후라이팬에 한번 쫙 해가지고 눌러서 살짝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. 와,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, 어렸을 때 그 왜 김치찌개 있죠? 거기다가 참기름 살짝 넣고 그리고 김가루 부숴가지고 새벽에 야식 먹을 때 이렇게 밥 비벼 먹는 그 느낌이었다. 더할 것도 없어. 딱 그 느낌이에요. 저는 오늘 두쯤에서 연락 왔을 때 그 얘기했거든요. 저 진짜 묵은지 찜닭 제일 좋아해요. 너무 맛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. 그래가지고 오늘 묵은지 찜닭을 보내주신 거거든요. 묵은지찜닭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들 집에서 꼭 드셔보시길 바래요. 아! 그리고 여러분, 이번 두찜에서 또 우리 풍뎅이분들 두찜 또 드셔보실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고정 댓글 그리고 또 더보기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다섯 분 뽑아가지고 두찜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또 무료로 또 두찜 한번 맛좀 보셔요. 네네. 여러분들 이벤트 당첨 안 돼도 여러분들 진짜 내가 알기로 두찜이 없는 데가 없어. 두찜이 많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자, 두찜 한번 시켜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먹었는데도 이만큼 남았어. 이거는 내일 술안주야. 요즘에 약간 이 배달음식에 이렇게 밥을 비벼먹는 경우가 많잖아요. 저는 봤을 때 확실히 치밥보다는 찐밥인 것 같다.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찐밥 하세요, 찐밥. 아우, 저 찐밥까지 또 완찐밥 했습니다. 아니구나, 완찐밥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? 오찐밥. 오늘도 찐밥 완료. 오찜완. 네, 오늘도 오찜완. 오늘도 찐밥 완료. 오늘도 두찜 완료. 오찜완.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또 묵은지 찜닭을 먹었잖아요. 아, 이 한식을 지금 오늘 충전한 느낌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 외국 나가도 김치 안 그립습니다. 네. 아, 그만큼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. 진짜 제 주위에서도 또 두찜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묵은지 찜닭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두찜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.
아, 최고예요, 최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저녁 또는 내일 또 두찜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또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네, 꼭 다섯 분 맛있게 드셔주시길 바라요. 그리고 또 밥도둑 우리 또 두찜 놓치지 마세요. 자,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누워야죠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식사 뒤에는 눕는 게 최고다. 두찜 최고다. 눕는 것도 최고다. 두찜 화이팅!